자, 이번 시간은 집합건물수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은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주로 이제 객관식으로 해서 이제 출제되니까 뭐 객관식 위주로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1번, 공용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용분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구분소유자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는 분이 공용분입니다. 자, 그래서 공용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공유로 한다. 자, 그래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구분소유자 전원에 공유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와 관련된 이제 지분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지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번,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유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유 지분하고 전유 부분은 일단 분리해서 처분을 하지 못한다. 자, 분리 처분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각 공유자는 휴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하게 공용분의 관리비용 기타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의무부담과 관련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지분 비율은 여기 나와 있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의해서 각각 정해지는 뭐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각각 뭐 관리 비용이나 기타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은 공용분의 변경입니다. 자, 이 부분 뭐 개정됐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 종전에는 공용 부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제 지금 완화돼가지고 3분의 2 이상 결의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 기준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유자가 공용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은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용분에 대한 관리비용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승계인, 매수인이나 또는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한테 각각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뭐, 내용으로 이제 옳은 것, 1번은 이제 관리인 선임,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전유분에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의 흠으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전유분에 존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유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흠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전유분이 아니고 공유용분입니다. 그 2번, 그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공유용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리 처분 금지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일부 공용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집회 결의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뭐 전원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번, 그분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보존 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중에서 공용분의 보존 행위는 구분 소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이제 그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재건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뭐,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재건축 결의에 따라서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민법상 뭐, 판례에서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 즉, 설립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비법인 사단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재건축 결의의 내용 변경 단위인데, 재건축 결의 자체가 조합원, 즉,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니까, 내용 변경도 5분의 4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서면 합의에 의한 재건축 결의의 내용 변경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내용 변경, 서면 합의에서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매수 지정자는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건축 결의가 있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결의 이후 구분 소유권 없이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 대지와 관련해서 소유권의 매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지에 소유권만 취득한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대지에 매도와 관련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결의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4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설립인가 이후 탈퇴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뭐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뭐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뭐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주로 이제 매수인, 또 경매 진행 과정에서는 낙찰받은 낙찰인이 있으면 낙찰인 등입니다. 그 이때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에서는 공용분에 대한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전 소유자와 관련해서 특별 승계, 즉, 매수인이나 낙찰인에 대해서도 체납되어 있는 공용분의 관리비는 승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에서 전유 부분에 관리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체료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에서 공용분에 대한 관리비와 관련해서만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가 된다. 이렇게 본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서 1번, 뭐,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체료는 위약벌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1번 판례, 그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재건축 결의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은 분양대금을 완납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 즉 분양받은 사람도 관리단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할 때는 채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촉구와 관련해서 서면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 재건축 비용과 관련해서 분담액 그리고 산출 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무효로 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5번 공용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공용부분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이게 원칙이고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임이 명백할 때는 해당되는 이제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공유자의 지분이죠. 그래서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그 다음에 3번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분에 관리비용하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다음 공용분에서 생기는 이익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익 취득과 관련해서도 각각 지분 비율 지분 비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각 공유자는 공용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공유자는 공용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건 이제 틀렸고, 5번은 공용부분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구분 소유자 승낙하고, 관리단 집회 이제 결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공용분에 자 계량과 관련해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분에 이제 계량 관련해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 경우 이때는 통상 집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로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계량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이때는 통상 집회 결의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반수 결의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1번 그것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2번 공용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 이때는 해당된 구분 소유자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일부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해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그리고 규약으로 정한 사항 이거는 구분 소유자 전원 집회 결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앞에서 봤던 내용 공유자가 전용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 공용분에 대한 관리비 체납은 특별승계인, 즉 매수인 등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공용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뭐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집회 소집 청구.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집회 소집과 관련해서 소집 청구가 있게 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등과 관련해서 각각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집 청구가 있게 되면 뭐 일주일 이내 일주일 이내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
자, 일단 소집 청구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 일과 관련해서는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 나를 관리단 집회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와 같은 소집 통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가 직접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관리인이 없는 경우. 이때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에 가까이 이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을 기준해서 일주일 전에 각각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관리단 집회는 통지한 사항, 이외 사항에 관해서는 결의를 할수 없다. 자, 그래서 소집과 관련해서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각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이제 결정은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뭐 7번에서는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8번,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 자, 1번은 집합 건물과 관련해서 전유 부분에 담보 책임 기간 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 검사일이 기준이 아니고 구분 소유자한테 인도가 된 인도일로부터 각각 이제 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 부분 사용 검사일부터 했는데 사용 검사일이 아니다. 그다음에 2번 주요 구조부하고 지방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종속 기간 원칙은 10년. 그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은 구분 소유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 보존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 관리의 사용에 관해서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번은 주거 용도로 해서 분양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부 부약을 철거하거나 파손해서 정축 해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5번은 뭐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9번. 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관리인 선임. 자,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 되면 관리인을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관리는 구분 소유자여도 되고,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관리인의 이제 임기는, 자,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기의 법에서는 이제 2년, 2년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관리인은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 소유자에게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하고 비용 산정 방법을 서면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표준 규약. 시 도지사가 표준 규약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정기 관리단 집회입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 자, 관리인이 이제 소집하는 것.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집회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대해 있는데 법적으로는 2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내에 각각 이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리단 정기 관리단 집회 소집 이건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번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점유자. 여기서 점유자면 임차인 등입니다. 임차인 등은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전유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전유부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임차인의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 해제 그리고 전유부분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점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인이죠. 아니, 임차인입니다. 그 임차인이 전유부분의 내부 부역을 철거하거나 파손 그리고 정축, 개축한 행위를 했다. 마찬가지로 뭐 계약 해제 및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점유자 마찬가지 임차인이 의무를 현재 위반한 결과 뭐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때도 계약의 해제 및 전유부분 인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청구와 관련해서 통상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청구는 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구분 소유자하고 결의와 관련해서 각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통상관리단 집회, 통상관리단 집회면 과반수 찬성인데 과반수가 아니고 4분의 3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4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인도받은 부분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뭐 해당되는 이제 전유부분 소유자한테 인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뭐 2번. 2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공용 부분에 흠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이든지 2번. 그 다음에 3번.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 이때는 전유부분 철거를 청구할 권리가 가진 자는 해당되는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재건축 결의에 이제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럼 이때는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 기준, 뭐 대지 사용권만 있다. 구분 소유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다. 그 대지 사용권 없고 그냥 전유부분 소유권만 있다. 그럼 이때는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동의 건물이 있을 때 이때는 이제 대지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은 뭐 공유부분의 지분, 전유부분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규약하고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또 의결권 결의와 관련해서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찬성이 있어야 뭐 설정이나 변경이나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귀화건 관리인 또는 구분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1인이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정기관리다 집회. 자, 좀 전에 했던 내용이죠. 매년 해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 5분의 1 이상입니다. 그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관리단 집회의 이제 의사와 관련해서는 뭐 구분 소유자 과반수하고 의결권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가 통상 집회 결의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관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여야 하며 기대했는데, 관리인은 꼭 구분 소유자여야 된 건 아니다. 뭐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 해임되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저 관리위원회 결의에서 선임이나 해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판상 행위, 재판의 행위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인 대표권과 관련해서 대표권 제한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제한과 관련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은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제안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인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관리단 채무와 관련해서도 각각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에서 이제 2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업,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 건축물에 대지해 그 밖의 전유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 그리고 그 건물에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가 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서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규약상의 이제 대지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니언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공용분의 관리 비용하고 의무를 부담하면서 공유물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죠. 그래서 이거는 지분.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을 하고 이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균등한 비율이 아니고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 그 다음에 D것.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분 처분에 따르고,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분하고 분리해서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체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공유자가 공유물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 승계인 뭐 매수인이나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유물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뭐 연체된 공유물에 대한 관리비 등을 청구한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기역, 디귿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설명이고, 니언하고 리얼 두 가지가 틀립니다. 자, 그 다음 뭐 주관식 문제 나인데, 문제 2번 공용 부분 변경,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 과거에는 이제 4분의 3인데 지금은 3분의 2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관리인 선임,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 그 정도 내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각 뭐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